반갑습니다, 여러분. 바르샤바를 떠나는 날입니다. 리투아니아에 빌리우스라는 데 가요. 바르샤바에서 빌리우스까지 약 8시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야간 버스를 타고 가야 됩니다. 주간에는 버스가 없고 야간 한 8시 20분에 바르샤바를 출발해서 내일 새벽 5시 반에 빌리우스에 도착하는 버스, 야간 버스를 타야 됩니다, 오늘은. 체크아웃은 11시니까 체크아웃을 해야 되고 버스는 8시니까 이 중간에 비는 9시간을 견뎌야 되는 거지. 떠나기 전 마지막 파타이. 아, 단골 되겠는데? 이미 단골 됐지만 마지막 6,000원짜리 파타이 맛보고 가겠습니다. 아, 은근히 머네. 중앙역까지 지금 30분째 걸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저기 문화과학궁전까지만 가면 버스 정류장이거든요. 그 옆에 메리어트 호텔이 목표입니다. 메리어트 호텔 로비에서 오늘 견딜 거예요, 어떻게든. 아, 좋다. 문화과학궁전 근처로 나무로 된 해먹이 있습니다. 아, 문화과학궁전 옆으로 공원 있어요. 공원에 무료로 누울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거야. 누가 못 훔쳐가게 이렇게 철통방어. 아, 오늘 시간도 많은데 좀 쉬었다 가야지. 아, 잠잘 수 있을 것 같아. This is not dangerous. Skateboarding, it's very dangerous. You can die. I mean, it is somewhat dangerous, but it's cool. It's cool. It's a cool sport, yeah. A little bit cold. Yeah, yeah, a little bit cold. It's November, and like, yeah, November in Poland can be very, very cold actually. I'm getting here from Praga, Czech Republic. Okay. Czech Republic is more warm than here. Well, when did you arrive here? What day? Maybe three days before. Oh, okay. I mean, I don't live in Poland, like I'm actually here right now on holidays. I live in Spain. Español, mucho gusto. Igualmente. Yo soy estudiante de español. Sí, sí. Okay. English is much better, but I like español and italiano. Sono capogruppo di Corea, capogruppo. No, non parlo italiano. Español sì, però italiano no. It's similar, español and italiano. I can understand. Yeah. Like when I read Italian or hear someone speak Italian, I can understand. Posto 정류장에 거의 다 왔어요. 오이. Hello. Can I petting the dog? Yeah. Oh, what is his name? Duke. Thank you. Duke. He or she? He. Duke. How old? 6 years. 6 years. Hey, Duke. Okay. Thank you. Bye bye. Bye. 그래도 버스 정류장 가까워 오니까 건물들이 다 높아졌어. 인터컨티넨탈부터 시작해갖고 저희 메리어트 호텔 삼성 광고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죠. 역시 삼성이야. 역시 갤럭시 써야 된다니까. 삼성페이 된다니까. 이런 고층 건물들이 있으니 마음이 좀 안심입니다. 우리나라 고속버스 터미널 정도 고터에 와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와, 이거 뉴욕 맨해튼에 있는 건물 닮았는데? 물론 맨해튼에 가보진 못했습니다. 가고 싶어요. 여행하다 보면 맨해튼까지 가지 않을까? 그래도 이제 쇼핑센터가 보이니까 심적으로 좀 안정이 되네. 저기서는 굶어 죽진 않을 거 아니야? 다 있으니까. 짱 박힐 때를 찾아야 되거든요. 카페에서 쫓겨나가지고 여기 터미널 2층에 웨이팅룸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공짜 와이파이도 되게 좋네. 오, 추운데 괜히 일찍 나왔나? 아, 추워. 씨. 네, 드디어 8시간짜리 야간 버스 타러 가고 있습니다. 오, 바람 살벌하게 분다. 저 바람 부는 거 보이세요?
서울이 왔어요. 럭스 익스프레스 4번에서 8시 20분에 타면 빌리우스 코치 스테이션에 5시 10분에 도착한대요. 5시 10분에 도착하면 어딜 가야 되는 거야? 그래? 서울에서 부산 가는 버스 탄다 생각하고 시원하게 자고 일어나면 도착해 있겠지. 오늘 타고 갈 야간 버스입니다. 이거 위에다가 짐 실을 수 있나? Hello, Billius. Billius, it's okay. 22. 22. I need to check your passport. 네, 땡큐. One amount of water. Yeah, yeah. Thank you. 이런 거 나한테 사실 중요하지 않지. 내가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꽉 차지 않으면은 자리를 좀 옮겨서 자려고. 그럼 빌리우스에서 뵙겠습니다. 길러니어 스톱사이트 에스토니아 스와나운데스 길러니스 메트로토버스 유수포테고 무이베이케네 모카마스 와이파이 인터넷스 아직 여기서 1시간 반 더 가야 됩니다. 1시간 반. 도착했습니다. 8시간. 8시간 조금 더 걸려서 도착했는데 나는 여기가 우리나라 고속버스 터미널처럼 안에 들어가서 있을 수 있는 곳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습니다. 견뎌야 돼요. 지금 5시거든요 5시부터 해 뜰 때까지니까 한 3시간 견뎌야 돼요. 아 너무 피곤하다.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여기 뭐 벤치도 있고 편의점 같은 게 있긴 있는데 문을 닫아서 짱 박힐 곳을 좀 찾아볼게요. 아 짱 박을 때가 다 7시부터 문을 여네. 예약한 호스텔 가서 혹시 얼리 체크인 되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게 더 이득일 것 같아요. 여기도 첫 시간 지나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나오네. 첫 버스 새벽 5시에 다니는 첫 버스. 출근하시는 분들 계시네. 오늘은 일단 들어가서 짐 풀고 구르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새벽이라 뭐 문 연 데도 없고 호스텔 러기지 스토어 이용할 수 있으면 거기에 짐 좀 넣어놓고 있다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부는 거 봐. 나 이런 버스 다니는 거 보면은 문 연 곳이 있다는 건데 내가 너무 24시간에 길들여져 있나? 저 맥도날드가 열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에 사람 있나? 아니네. 닫혀 있습니다. 그 호스텔이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아가지고 일단 갈 수 있으면 가려고 하는데 무서워가지고. 사람 안 다니고 이러면 무섭잖아. 안 좋아 보이는데? 뭐. 한번 더 한번 걸을 때가 아니니까 문만 열어줘 제발. 열려있다. 나있다. 아무도 없네. 여기서 좀 짱박해야겠다. 1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5시 15분이죠 5시 20분. 리투아니아는 서유럽보다 1시간 더 빠르다고 해야 되나 느리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시차가 1시간 있어갖고 리셀에 아무도 없네. 하긴 뭐 이 시간에 있는 게 이상한 거지. 여기서 일단 좀 개기다가 리셉션 오면은 오케이. 지금 비빌 때가 얘밖에 없는데. Oh, now it's morning. Now it's not rooms. You know, just in 12 o'clock. We are working from 12. Mm-hmm. 아하
And now rooms, you know, empty rooms. Huh? And 12 o'clock we... Okay. Yeah. Can we wait here? Yeah, of course. Yeah. Okay. Of course you can. Okay.따뜻한 거나 좀 마시면서 로비에서 이제 정신 좀 차릴게요. 아, 너무 피곤해. 정신없이 잤네. 정신없이 잤어요. 여기서 한 2시간 그대로 뻗어가지고 여기 로비에 이렇게 소파 있거든요. 보자마자 그냥 바로 뻗어서 잤어요. 녹차. 아, 춥다. 추워. 일단 아침부터 먹어야겠어요. 아까 새벽에 올 때 맥도날드 봤는데 이 맥도날드가 7시부터 연다 그러더라고. 못 참지. 맥모닝 못 참지. 맥머핀하고 맥토스트 시켰거든요. 하나당 1유로. 두 개에서 2유로. 빌리우스 은근히 볼 게 많더라고요. 밥 먹고 2시까지 한번 가볼게요. 2시까지 뭔가 뭐 볼 게 있겠지. 맥모닝 하나에 1유로씩. 그래. 어디 가나 맥모닝은 최고입니다. 너무 좋아. 아, 그거 먹었다고 든든하네. 아, 리투아니아 분위기가 좀 차가워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분위기가 좀 차갑네. 이거 어제 오면서 봤었는데, 나 어제가 아니지? 아까 새벽에 오면서 봤었는데 이게 레스토랑이었구나. 이거 호텔인 줄 알았거든요. 레스토랑. 아무래도 그렇게 막 알려지지 않은 국가,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도시다 보니까 가고 싶은 데도 많아요. 오, 중세시대 느낌 좀 나는데요. 눈앞에 보이는 저 새벽의 문이라고 저해를 통과하면 이제부터 2시까지가 되는 건데 건물들 칠이 많이 벗겨져 있다. 저게 가온가? 심지어 너무 이른 아침이라 상점들도 안 열었어. 오, 예쁜데? 괜찮은데? 차라리 이런 구시가지 호텔에 갈 걸 그랬나? 아니 뭐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이거는 이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구시가지 이제 물가 파악 들어가야지. 물론 여기도 올 거고 시장도 갈 거고 마트도 갈 거고 하는데 물가 파악을 해놔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게 감이 오니까. 오케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맥모닝이 1유로. 커피 한잔 1유로 하겠죠. 다시 이제 폴란드를 벗어났기 때문에 유로존으로 들어왔거든요. 구시가지 광장까지 다 왔는데 구시가 광장은 그래도 조금 열었다. 터키 대사관. 아니 편의점도 지금 열었어. 봐봐 이제 막 문을 열고들 계시네. 너무 오바했어. 아무도 없는 정말 아무도 없는 구시가지 광장. 그래도 나온 김에 전통시장 마켓홀을 한번 가봐야겠어요. 마켓홀은 아무래도 새벽부터 와서 일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거기는 좀 활기를 띠지 않을까. 아침에 돌아다니니까 좋다. 상쾌하잖아. 이 마켓홀에는 뭔가 있겠지. 라면 안 파나? 라면? 시장 구경 나왔습니다. 아, 옷을 하나 사야 되나? 왜 이렇게 춥지? 오, 뭐야 이런 가방들이 10유로라고? 내복 하나 사야겠는데. 내복 하나 살까 진짜? 야, 이런 잠바 있으면 하나 따뜻할 것 같은데. 얼마야 이런 거? 아이씨. 일단 식료품부터 보자. 근데 고기가 왜 다 비어있지? 다 절여진 거밖에 없네. 오늘 숙소에 키친이 있거든요. 뭐 좀 구워 먹으려고. 고기 있으면 고기 좀 구워 먹으려고 그랬더니 뭐가 없네. 오, 뭐야? 여기는 이쪽이 정육이네. 아, 정육이 따로 있구나. 삼겹살이다.
근데 여기는 삼겹살에 뼈가 묻어 있어서 How much? I don't know. Там цену есть. Но если хоть на место положили, да. 이거라고? 3.99kg당 3.99? 마주보고 장사하는데 가격이 다를 순 없잖아. 그냥 양아치지. 동대문 시장 같은데? 옷이 많으니까. 여기는 다 여성복이네. 남성복 없나? 남성복 싼 거 있으면 좀 하나 살라 그러는데. 없나 본데. 리투아니아가 엄청 추워요.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만 입고 돌아다니면 너무 초라해 보이잖아. 너무 초라해 보이고 너무 추워 보이니까 뭐 하나 좀 사려고 하는데 다 여성복이야. 남성복은 따로 없나? 아니 내 남자 신발 있잖아. 아 이래 그래 이런 거 남자 옷이잖아. 공대난방 10유로. 할로 Sir? I can understand. I just only English. 어 이런 거 따뜻하긴 진짜 따뜻하겠다. 이런 공대난방. 난방 하나 사면 좋겠는데. 디자인 자체가 말도 안 돼. 물론 제가 공대를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죽었다. 뭐야? 석기시대야? 빙하기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냐. 와 옛날 그 돌체인가바나 저거 플레이트 붙어있던 거 그건데. 대한민국 3대 명품 돌체인가바나 구찌 타미 힐피거. 남자 것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행복한 건 보이질 않네. 여기다 공대난방에 대마 후드티에 돌체인가바나 패치까지 지렸다. 개지렸다. 우 이건 뭐야? 붙어있는 건가? 붙어있는 거네. 여기 다 이렇게 되게 난해하다. 아우 쉽지 않다 여기. 가자 가자. 더 있다가는 하나 살 것 같으니까 얼른 나가자. 오 충격적인 디자인 너무 잘 봤고요. 일단은 숙소 가서 호스텔 가서 좀 이따가 나와야겠다. 여기 아직 정리도 안 됐고 상점들이 문을 안 연 건지 못 연 건지 모르겠는데 없어요. 없어. 대추야자 하나 좀 사서 먹어야겠다. 일단 호스텔로 후퇴. 장은 나중에 보고.